이거 기술 한번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맥주를 좀 준비했습니다. 저번에 제가 그 맥주 따는 거 한번 보여드렸거든요. 보통 이거 딸 때 이렇게 따잖아요. 근데 거꾸로도 돼, 거꾸로. 근데 그거 재밌다는 반응이 있어서 내가 몇 가지 더 보여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. 제가 맥주, 제가 좋아하는 클라우드 맥주를 준비했습니다. 이번에 병맥이고요. 이거 국납이에요. 이거 협찬 아닙니다. 클라우드 협찬 아닙니다. 광고 좀 주세요. 오프너가 없을 때, 그리고 그런 술자리에서 좀 인싸가 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몇 가지 병 따는 기술. 자, 첫 번째로 제가 가지고 있는 나이프를 가지고 따보도록 하겠습니다. 따는데 이렇게 하면 쉬워요. 너무 쉬워. 이제 다른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. 어떻게 된 거지? 자, 인싸되는 방법. 두 번째는, 자, 두 번째는, 자, 이 힐. 여자 구두, 여성분들 우리 구두 뒤에 있는 이 힐로 한번 따보겠습니다. 네, 괜찮습니다. 괜찮습니다. 자, 이런 거는 그런 농번기에 이렇게 밖에 밭일 하시다가 야참 저 뭐냐 참 드실 때 네 그런 자리에서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겠죠. 자, 하세요. 자, 우리 어머니들 요리 하시다가 병 따서 맥주 한잔 하고 싶다 이럴 때 이 후라이팬으로 그냥 따는 거야. 자, 요리 하시다가 맥주 생각나면 이걸로 한번 따보세요. 병 뚜껑이 있어요. 병 뚜껑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밀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. 아유,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건데. 맞아, 이러다 병따기의 달인으로 섭외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?